받아주지, 물을 받아주지 못할 때 물이 차올라오는 겁니다. 홍수의 가장 큰 피해는 물을 받아주지 못해서 그 물들이 계속 육지로 차올라왔을 때 엄청난 큰 피해가 나거든요. 만약에 400, 500mm, 600mm의 폭발수가 지면 4대강 사업을 했으면 절단 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4대강 허물겠다 하는데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번 같은 폭발 쏟아지면요, 낙동강 주변, 금강 주변, 그 물바다입니다, 물바다. 근데, 범람은 내천에서 범람 난 거지, 주류, 낙동강이나 금강에서의 범람은 거의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뭘 의미합니까? 그릇을 크게 만들어 놨다. 그것은 이미, 뭐, 나처럼 MB 대통령이 그걸 좋아하지 않지만은, 이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낙동강 4대강 사업할 때 태백 삼지연에서부터 그 경남 그 끝까지 한강 가지고 낙동강 하구까지 두 번을 제가 탐사를 했잖아요. 이것이 옳은 일인가? 저도 확신이 생겨야 되잖아요. 이번 앞으로도 폭우가 계속 쏟아질 텐데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정신없는 사람들이 4대강 사업을 뒤집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문제는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 천안함 자폭 괴담과 동시에 4대강 괴담입니다. 강가에서 살아본 저는요, 제 눈으로도 강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봤어요. 이게 넘쳐가지고 집이 다 잠긴 적도 있고, 돼지하고 소가 제 눈 바로 밑에 다리 밑에 1m 바깥에서 돼지 소가 내려가는 것도